오늘 사이클론으로 다지는 머신러닝 기초 강의하러 온 네, 케겔 코리아의 강천성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네, 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달받은 이제 그 써주시는 거 있잖아요. 신청서에 써주신 거 보니까 이제 저는 일단 기초를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입문에서 이제 초급을 넘어가시는 분들이랑 이제 초급에서 이제 조금 이제 내가 데이터를 보고 적용해보고 싶으신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실 분들한테 좀 팁을 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좀 넓은 스펙트럼에 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직장인 분들도 계셨고 대학원생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수학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그 요청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러니까 일단은 수업 자체가 기초 수업이다 보니까 기초 쪽에 약간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수식을 설명해 드리진 않아요. 일단 강의에서도 보면은 수식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 쪽에서도 한 두어 개 빼면은 거의 없고 이제 라이브러리 활용해가지고 어떤 상황에 예를 쓰면 좋을지 이런 거랑 이제 좀 실습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충남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있고 네, 이제 졸업 예정입니다. 그리고 케겔 코리아 작년 6월부터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이제 컴퓨터 공부하는 대학생 친구들 모아가지고 좀 괜찮은 모임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원래 개발자 하고 싶어서 컴퓨터 공학과 왔다가 데이터에 빠져가지고 데이터 분석 쪽으로 빠져서 이제 또 이제 좀 이제 좀 진로를 좀 전향한 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또 케겔 코리아 운영진 한다고 했는데 케겔 프로필을 안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은 보시면은 케겔 같은 경우가 케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케겔은 일단 컴피티션이라서 그냥 대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커널은 이제 내가 분석한 코드를 공유해가지고 좀 자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분석할 줄 알아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좀 부여하는 좀 그런 분석 노트북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이라고 있는데 디스커션은 의견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변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넨 어때? 의견 좀 줘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주고받다 보면서 제가 뭐 나도 이제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한 가지 보시면 딱 지금 세 개가 있지만 얘를 그냥 말씀드리면은 컴피티션은 조금 이제 진짜 대회니까 조금 할줄 알아야 되고요. 커널이랑 디스커션은 약간 좀 성실함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성실하지 않다는 걸 약간 좀 그렇게 또 나타낼 수 있고 일단 랭킹은 네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떴던 건데 1200 34등이죠. 좀 지금 숫자 이뻐 보여가지고 제가 캡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컴피티션 경험은 4개 정도 있고요. 은메달 2개 따고 이제 동메달 2개 따서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이제 티아카데미 좀 준비하느라 약간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케겔코리아도 대회도 혹시 아시나요? 케겔코리아 대회 이제 참가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그런 대회도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할 거는 배울 내용은 전처리 1시간 하고 모델링에서 4시간, 모델 검증 1시간 이렇게 6시간 코스로 되어 있긴 한데 조금 이제 제가 빨리 넘어가도 괜찮겠다 했던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그 저희 케겔 코리아 대회에 있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직접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은 하는 거고 안 되면 못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론 문법의 공통점을 한번 이건 약간 그냥 외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그냥 공통점이거든요. 그냥 아니 안 외우셔도 알아서 외워지시겠지만 그냥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델을 그냥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뭐 파이썬 이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이거 제가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보시면은 저 from cyclone.svm하고 import 해가지고 svc라고 해서 그냥 모델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이클론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SVC라는 어떤 모델을 그냥 불러온 다음에 불러와서 그 모델에 지금 매개 변수로 C 값을 넣고 커널 값도 넣고 랜덤 스테이트는 그냥 시드 값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라미터 세팅을 해서 모델을 정의하시고 네 그래서 1번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학습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fit이라는 함수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로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뭐 테스트나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검증하거나 이제 그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fit 함수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결과를 얻어내려면은 predict 같은 경우는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연속 데이터,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데이터가 컨티뉴어스한 그 라벨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클래스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레이블이 나올 거고요. 클래스로. 그리고 네, 뭐 그리고 뭐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할당된 군집이 나오겠죠. 클러스터의 번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프레딕트 말고도 프레딕트 프로바라는 거랑 트랜스폼이라는 애가 있어요. 프레딕트 프로바는 프레딕트 프로바빌리티라고 해 가지고 그 클래스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별로 이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의 확률이 몇 퍼센트야라고 이제 모델이 뱉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뱉는 거고 이건 좀 이따가 한번 실습할 때 사용할 거 예정이고요.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뭐 차원 축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케일링을 할 때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스케일링이라고 하면은 뭐 0부터 범위가 뭐 무작위로 있었 그러니까 값의 범위가 어떤 변수의 범위가 무작위로 있었는데 얘를 스케일링을 하면은 뭐 0부터 1까지 이제 바운딩이 된다라고 할 때 변환시키는 그 변환시키는 함수가 이제 트랜스폼이고요. 그래서 거의 이게 프레딕트, 프레딕트 프로바, 트랜스폼 이거 세 개를 위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를 합쳐서 사용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이 데이터 넣고 이 데이터 바로 변환시킬 거니까 그냥 바로 핏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코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로 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accuracy score라는 걸 썼는데 얘는 그냥 정확도인 거고 precision 그리고 sensitivity 그리고 recall 그리고 AUC, ROC, AUC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사이클론을 쓴다고 했을 때 그냥 이 네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번, 3번이 합쳐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책 뭐 유명한 책이죠. 도마뱀 책. 이 책은 이제 사이클론 만드신 분께서 직접 쓰신 책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책은 최근에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제 케글에서 좀 케글 트렌드를 좀 최대한 많이 담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마뱀 책이 약간 사이클론을 처음 배웠던 분이 이제 좀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 쪽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중급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사실상 예를 하면은 이제 케글을 조금 할 수 있으실 정도까지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는 저건 좀 가볍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 피처 엔지니어링에는 좀 이런 게 있구나 뭐 스케일링엔 이런 게 있고 전처리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쭉쭉 읽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서 뭐 처음 보는 좀 그런 함수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많이 봤던 것도 있을 테니까 많이 봤던 거 그냥 넘기시면 되고 처음 보는 거는 그냥 익히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대학원 연구실에 있다고 했었는데 저희 교수님 데이터 과학 수업 자료 약간 좀 응용 좀 약간 섞어가지고 만들었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화면.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스케일링 할 거고 그다음에 스케일링에서 민맥스랑 이제 민맥스랑 이제 스탠다드 노멀라이즈 두 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샘플링에서는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데 업샘플링 같은 경우는 적은 거를 많이 만드는 거고 다운샘플링 같은 경우는 많은 걸 적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모트라고 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업샘플링의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차원 축소해서 PCA 대표적인 거니까 하나 배워보고 사실 제가 여기서 약간 오토인코더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우리 이번 주제가 사이클론이다 보니까 그냥 PCA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PCA만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포스터는 없었는데 카테고리컬 변수를 이제 원한 인코딩하는 거랑 라벨 인코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건 약간 급하게 제가 추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냥 실행하시면 되겠는데 아마 여기서 아마 오류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서 여기 임포트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네. 다 되셨나요? 에러 안 나셨나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없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를 바로 설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네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니까 아마 대부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케일링에서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면은 전복 데이터예요. 전복 데이터는 네 이제 라벨을 보겠습니다.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제가 다 준비해 놔가지고 그래서 판다스 리드 CSV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 패스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경로 입력만 해주면은 이제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오고 레이블은 성별 레이블 성별이니까 성별 컬럼 제가 따로 빼준 겁니다. 그래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헤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앞에 있는 다섯 개의 데이터를 보여줘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숫자를 뭐 10개 난 보고 싶어 라고 하면 10개 해서 넣어주시면은 10개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아, 어떤 데이터가 있는구나라고 그냥 보는 정도라 10개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다음에 쉐이프라고 해서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몇 바이 몇인지, 몇 바이 몇 데이터인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차원도 보시면은, 아, 데이터 샘플이 4,177개가 있고, 아, 컬럼은 9개가 있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레이블을 뺄 거니까 컬럼은 8개겠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가 레이블을 따로 뺐잖아요. 다른 변수로 뺐으니까 아래에서도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딜릿, 이거는 함수, 그 파이썬 문법에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 자체를 없애버린, 메모리를 해제해버리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제거가 된 거를 다시 헤드 찍어보시면은 이제 제거된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describ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escribe라는 함수는 각 변수별로 이제 기초 통계량, 그러니까 평균, 뭐 표준 편차, 그리고 이제 최소값, 최대값도 있고, 그 사분위수라고 해가지고 25%, 그리고 50%, 75%가 있는데, 50%는 메디안이죠, 중간값.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info라는 함수는 그냥 그 변수들의 좀 어떤 자료형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자료형이라는 게 얘가 뭐 실수인지, 얘가 float이면 실수거든요. 실수 형태고 int면은 정수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겁니다.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번씩 데이터 받으셨을 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왜 해야 될까요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 제가 지금 써놓은 것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교과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에는 모델이 학습을 했을 때그 변수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변수가 나타내는 의미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변수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학습을 했을 때 모델의 그 가중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델 예를 들어서 선형회귀라고 하면은 얘각 변수당 선형회귀 했을 때 이제 그 코이피션트가 개수들이 하나씩 할당이 되는데 개수가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는 경향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버피팅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런 이제 코이피션트 개수들이 극단적으로 커지거나 극단적으로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안 하면 오버피팅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그쪽의 확률도 좀더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스케일링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거기 중에 가장 쉬운 게 이제 민맥스 스케일링인데,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면은 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로 그냥 바운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써드렸지만 그냥 읽어드리면은 어떤 가장 작은 값이 있다고 해볼게요. 가장 작은 값에서 여기 지금 얘가 수식인데, 그러니까 이 x가 가장 작은 애라고 하면은 이민 x도 똑같은 애겠죠? 가장 작은 애니까. 그러면은 분자가 0이 돼서 얘는 0이 돼요. 가장 작은 애는. 그리고 가장 큰 애는 맥스 x가 될 텐데, 그러면 분자랑 분모가 똑같죠?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안에 있는 애들은 알아서 잘 바운딩이 될 거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실상 수식으로 그냥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보겠습니다. 데이터하고 얘는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사실 무관해요. 이렇게 하셔도 사실 무관해요. 똑같아요. 이 있으시 그냥 그대로 한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뭔가 얘는 그래도 좀 코드가 약간 좀 길다 보니까, 코드 길다라기보다 뭔가 그래도 약간 수시 좀 들어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한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이클론에 있는 그 미니맥스 스케일링을 써버리면은 그냥 아 얘는 미니맥스 스케일링 했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지도 않아도 그냥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수 수식이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얘를 지금 이제 같이 해보실 텐데, 네, 제가 써드렸죠. 사이클론, 민맥스 스케일러는 사이클론에서 프리프로세싱 패키지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냐면은 from이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mport는 그냥 바로 그냥 불러오는 거고, from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깊숙이 들어가서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론 치시고 점한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 좋은 거는 탭을 누르면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뭐 파이참이나 이런 데서 나올 텐데 제가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이유는 좀 이렇게 좀 편하거든요. 약간 인터랙티브하게 할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프리라고 계속 치시면은 나와요. 그래서 얘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패키지 안에 저 민맥스 스케일러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import 하시고 m 친 다음에 다시 또탭 누르시면은 여기 있죠.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불러왔으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PPT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모델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이름을 정해놨는데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정해놨고요. 그래서 불러온 얘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민맥스 스케일링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대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얘는 학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학습이라고 안 써놓고 데이터의 특징을 찾는다고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민이랑 맥스 값 찾아가지고 바운딩 찾는다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fit이니까. 그래서 fit 하고 데이터 하시고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피처 레인지가 0부터 1까지 바운딩이 됐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일러하고, 아마 얘는 프레딕트는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은 변환시키는 거니까 트랜스폼이라는 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함수를 가져오셔서 데이터 쳐주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핏했을 때는 데이터가 아직 안 바뀐 상태예요. 보면 안 바뀌어 있죠? 근데 여기서 트랜스폼에서 새로운 변수로 할당을 해주시면은, 잠시만요. 네. 할당을 해주시면은, 얘 넘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넘파이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0.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 하면은 최소값이 0이 됐고, 이렇게 하면 최대값이 1이 됐다. 그냥 바운딩 된걸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2번, 3번을 한 번에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번에 하는 거는 러에서 fit transform이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fit이 이 부분이 없어도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얘는 fit 하면서 바로 그냥 변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도 똑같죠, 뭐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결과 살펴보기라고 해서 사실 결과 살펴보기가 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아이고, 또 이렇게 됐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좀 약간 그 전에 뭐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제 그 함수의 설명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함수에 이제 괄호에다가 마우스 커서 누르시고 쉬프트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긴 해요. 설명을 보시면 되는데 또한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뭐 입력이 X가 들어가고 Y가 들어가고 뭐 파라미터 들어간다는데 이두 개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리턴으로 했을 때 numpy 행렬이 나온다는 걸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무조건 계속 찍으려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numpy 행렬이라서. 그러니까 head 함수는 pandas 데이터 프레임의 함수인데 제가 계속 찍으려고 하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몸에 익으실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좀 이쁘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냥 잠깐 만들겠습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데이터는 아까 제가 뽑았던 그대로 넣습니다. 그래서 컬럼즈로 데이터의 컬럼들을 넣어버리면은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값이 변한 걸 이제 딱 비교할 수가 있죠. 한눈으로. 그러니까 다른 건 약간 네, 그냥 딱 값이 변한 걸알수 있으실 텐데 일단은 이 링스를 보면은 얘 자체가 일단 15에서 실수로 바뀌었죠. 그럼 30이 최대값이겠네요. 32일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값을 봤을 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할수 있어요. 사이클론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그냥 적절하게 써야 되는 부분에서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탠다드 스케일링이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분포 형태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로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맥스 스케일링을 쓰기보다는 주로 저는 스탠다드 스케일링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얘를 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이 수식이 보면은 고등학교 통계 때 배우죠. 통계 때 보면은 분포를 이제 정규분포로 만들 때 Z스코어로 해가지고 각 샘플에서 평균 뺀 다음에 스탠다드 그 표준편차 나눠가지고 막그 있잖아요. 막그95% 신뢰구간 하면은 1.96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도 위에랑 똑같아요. 잠시만요. 네. from 하시고 사이클론에서
프리프로세싱에서 임포트 하시고 스탠다드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냥 치시면 되죠. 탭 누르면 딱딱딱 나옵니다. 이게 이름이 겹치는 게 없으면은 바로바로 나오니까 빨리빨리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매개변수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한번 제가 쉬프트 탭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한번 확인해 잠시만요. 한번 실행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제대로 읽어보니까 네, 확인해 보면은 뭐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넣을 만한 파라미터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특징 찾기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fit 그대로 하시고 데이터 넣으셔서 이제 이 데이터의 평균이랑 스탠다드 값, 그러니까 표준편차 값 찾으시고 스케일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변환시키는 거니까 predict가 아니라 transform이죠. 그래서 데이터로 해서 변환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 쉬워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찍어보시면 되고 이건 제가 오타로 한 번 다는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아까랑 똑같이 좀 이쁘게 해주시려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 바꿔주셔야죠. 데이터 프레임 하고 이거 넣고 컬럼에는 원래 데이터의 컬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찍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아까 그 민맥스 같은 경우는 음수가 없었잖아요. 0부터 1까지 바운딩이 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0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값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 됐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분께서 민맥스 스케일링이나 스탠다드 스케일링 중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약간 개인적인 그거긴 한데 만약에 딥러닝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형태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미지, 음성, 뭐 음성도 신호 중에 하나고 신호 그리고 뭐 자연어 처리는 제가 안 하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리고 그럼 그냥 이미지랑 신호라고 해볼게요. 이미지 신호 같은 경우는 비정형 데이터잖아요. 근데 딥러닝이 갑자기 떴다기보다 이제 성능이 좋은 거는 비정형 데이터에서 성능이 엄청 좋아서 뜬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머신러닝 기법으로도 잘 분석이 되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서 정형 데이터에서도 딥러닝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루를 쓴다 하면은 렐루는 마이너스 그 음수 값을 다 날려버리니까 저라면 그때 민맥스 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그 신호 컴피티션 했을 때 그러니까 음성 컴피티션이었어요. 그거 했을 때 스펙트럼을 바꾸면은 그 값들이 각 픽셀들의 값들이 음수가 나온 경우가 있었고 제 모델은 중간에 렐루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학습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민맥스 스케일링 했었고요. 좀 이런 경우에는 했던 것 같고 일단은 가능하면은 스탠다드 써보시고 성능 안 좋으시면 민맥스 써보시고 좀 이렇게 약간 좀 실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뭐 이론적으로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해보시는 게 좀 더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마다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하면은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걸 고려해드려도 실제 데이터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가장이라기보다 제 경험 중에서는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민맥스 한번 써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사실상 스케일링이 얘 말고 또 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 차이점 이제 다 아시겠나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어떤 상황에 써야 될지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스케일링은 보면은 사실 피처 엔지니어링에 많은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의 뒷부분에 마지막쯤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처리한 변수들 이외에 이제 남은 변수들을 처리할 때 아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하고요. 그리고 보면 아까 제가 여기서는 제가 안 다뤘지만 데이터 분포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 분포가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는 변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떴을 때 모델이 가장 잘 학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게 막 정규 분포처럼 이쁘게 종형으로 안 나와 있고 치우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우친 경우에는 뭐 로그 트랜스폼이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 자체를 로그를 취해주면은 치우쳐졌던 게 좀 가운데로 몰려옵니다. 좀 몰려오기도 하고 이제 걔 말고도 박스 콕스였나 콕스 박스였나 제가 순서가 헷갈리는데
그 트랜스폼도 있어요. 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변수의 분포를 좀 전기분포 쪽으로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시간 관계상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뺐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샘플링인데, 이제 제가 그 커리큘럼에 넣어놨던 게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는 좀 엄청 자주 있어요. 자주 있는 게왜 그러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연구실에서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불량 데이터 탐지였는데, 불량 데이터 탐지 같은 경우는 잘안 일어나죠. 잘안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일어나는 그 불량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분류 알고리즘 쓰시면 잘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은 수의, 그러니까 메이저리티라고 하는데, 메이저 클래스의 이제 모델이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안 돼요. 그럴 때는 뭐 이제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쓰던지 해야 되는데, 만약 일단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샘플링을 해서 많은 쪽을 낮추던지 아니면은 적은 쪽을 올리는 방식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미지나 신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로 해볼게요. 이미지는 돌리면 돼요. 뒤집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뭐 노이즈 깔아도 되고, 조금 뭐 픽셀 값을 1씩 올려도 모델이 봤을 때는 완전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데이터를 많이 늘리기는 엄청 쉽습니다. 근데 정형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에서 뭐 쓰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테이블 그갠 모델 아실지 모르겠는데, 테이블 갠이라고 해서 MIT였나 그 연구실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었고, 이제 제가 가져온 이제 스모트라는 그 알고리즘은 좀 기초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를 손실시키지도 않고 데이터 자체가 오버피팅 되지도 않는 선에서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알고리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론이라기보다 이제 개념 자체는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컨셉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에서는 간단하게 아니죠. 예, 제가 써놓은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적은 걸 많게 만드는 거, 많은 걸 적게 만드는 거. 근데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뽑아서 걔를 복제하거나 랜덤하게 아무거나 뽑아서 그냥 제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랜덤 오버 샘플링이랑 랜덤 언더 샘플링입니다. 근데 랜덤 오버 샘플링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개가 이거 뭐 A라는 클래스가 100개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100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 100개를 1000개랑 똑같이 만들려면은 얘를 10배를 뻥튀기 시켜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뻥튀기 시킬 거냐? 라고 하면은 랜덤 오버 샘플링은 그냥 100개 중에 랜덤하게 몇개 뽑아가지고 걔 있는 점에다 똑같이 찍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시각화했을 때 봤을 때는 점이 하나처럼 보이는데 그 점에 10개 찍혀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적은 데이터 자체의 모델이 과적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분산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데다 똑같이 찍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랜덤 오버 샘플링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랜덤 언더 샘플링에는 랜덤하게 이제 데이터를 제거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얘는 안 쓰시는 게 맞습니다. 안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진짜 막 수십만 개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랜덤 언더 샘플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랜덤 오버 샘플링은 약간 좀 이거 쓰실 거면 스머트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사이클론에는 임밸런스, 그러니까 클래스 임밸런스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래서 임밸런스 런이라고 해서 사이클론 그 오픈소스 개발자분들이 아마 따로 만드신 라이브러리인 것 같은데, 임블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라이브러리가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죄송한데 지금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맥 쓰시는 분들은 셀에서 느낌표 치시고 그냥 뭐 콘다 인스톨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윈도우에서 되실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윈도우를 안 써가지고 될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느낌표를 치면은 바로 커맨드 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콘다라고 하면 콘다 인스톨 임블런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PIP라고 하면은 PIP 인스톨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임블런에도 보면은 제가 가져온 거는 랜덤 오버랑 랜덤 언더 그리고 스모트인데, 이거 말고도 알고리즘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건좀 대표적인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델 불러오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임블런 치시고 탭 누르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보면 목록이 있는데 오버 샘플링이라는 데에 그 랜덤 오버 샘플링이 있고 익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탭탭 누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랜덤 언더 샘플링 같은 경우는 언더 샘플링 패키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불러오시고요. 그래서 저는 뭐 ROS, RUS라고 해서 그냥 이니셜로 해서 변수 만들었고 랜덤 오버 샘플러에다가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냥 매개변수 안 넣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도 똑같이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온 다음에는 당연히 fit라고 뭐 바로 이렇게 하겠죠. 근데 보면은 제가 이번에는 합쳐놨어요. 두 개로 두 개, 2, 3번 합쳐놨습니다. 아예 한 번에. 그래서 이두개두 줄씩 주석 해제해 주시고 여기에 뭐 얘는 지금 첫 번째는 오버 샘플링이니까 하고 fit 하는데 얘는 샘플링이니까 뭐 트랜스폼 이런 게 아니라 fit 리샘플이라는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넣을 때 데이터 넣어주시고 넣으시면 되는데 보면은 뭐 오버 샘플링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레이블도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 그러니까 변수들만 넣는 게 아니라 라벨도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레이블도 같이 넣어주셔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두 개를 넣었는데, 어떻게 반환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returns라고 해서, x, resample 된 x랑 resample 된 y가 같이 반환이 돼요. 그래서 이두개 변수를 같이 받은 거고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x resample이 여기, over sample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y resample이 여기 over sampled 레이블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바로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고, 아래도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필 리샘플 하고 데이터 레이블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리샘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랜덤하게 찍어가지고 개에다가 점 똑같이 따다다닥 찍은 거고, 그리고 이제 언더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많은 쪽에서 언더만 뽑아가지고 랜덤하게 뽑아서 개 그냥 제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많은 연산이 들어가진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떤 게 됐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랜덤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포인트가 복제되고 어떤 포인트가 그 삭제된 건지 제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본에이터 클래스 비율이랑 이제 오버샘플링된 랜덤하게 오버샘플링된 그 클래스 비율, 그러니까 늘어난 거 그리고 오버가 늘어난 거, 언더는 줄어든 거니까 줄어든 거 이렇게 비율을 그냥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결과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F가 이제 그 암컷이고 I가 인펜트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전복은 어렸을 때는 성별이 결정돼 있지 않대요. 그래서 이렇게 유아기라고 해서 유아기 클래스가 하나 있고 이제 수컷 해서 이런 비율로 있는데 그러면은 오버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쪽에 맞춰져서 보면은 1528, 그러니까 많은 쪽에 맞춰진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언더샘플링을 하면은 이제 적은 쪽에 맞춰져서 이렇게 1300개 된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쉽죠? 엄청 빠르고 쉬워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그냥 똑같은 데다 점을 계속 찍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과속합이 될 수도 있고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고 언더샘플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보면 1500개에서 1300개가 됐는데 제거된 200개가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 그 샘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방지하는 게 이제 스모트라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시각화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냥 그 방금 썼던 전복 데이터로 하면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이클론에 보면은 make classification이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샘플을 좀 생성해 줍니다. 좀 임의로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예제로 있는 걸 제가 그냥 거의 가져온 거거든요. 몇 개만 제가 좀 보이기 이쁘게만 그 파라미터만 바꿔놓은 거라서 그맨 아래 보시면은 제가 다그 자료들 참고했던 거다 레퍼런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좀더 확인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실행하시면은 샘플을 1000개 만들고 그 n 피처즈니까 얘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이제 차원이 최대 3차원이잖아요. 근데 3차원으로 하면은 또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2차원으로 뽑는 거고요.
나머지 무시하셔도 될것 같고, 클래스는 세 개로 뽑을 거고, 그리고 클래스의 비율은 첫 번째 거는 0, 5%, 다른 건 15%, 다른 거 80% 이렇게 뽑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찍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랜덤 오버 샘플링 한다고 하면은 이 적게 있는 초록색이랑 이 약간 좀 보라색 같은 애들한테 점이 여러 개 찍히는 게될 거고요. 랜덤 언더 샘플링이 되면은 이 많이 있는 노란색 중에 몇 개가 없어지는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스모트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사진을 빼놓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왜 사진을 뺐지? 네, 사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적은 쪽에서 랜덤하게 몇 개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K 뭐 알고리즘 설명할 때는 K라고 하는데 이 지금 얘가 적은 애잖아요. 적은 애 중에 몇 개를 찍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제가 얘를 찍었다고 하면은 얘랑 가까운 몇 개를 또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점을 찍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데이터 분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똑같이 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몇개 뽑아서 거기서 또 가까운 애들끼리,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사이 하나 찍히겠죠? 이두 개면 또이 사이 찍힐 거고, 뭐 얘랑 여기 찍힐 거고, 여기 찍힐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인블런에 오버샘플 패키지 있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스모트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모트는 이제 제가 파라미터를 보니까 아, 뭘 하면 뭘볼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이 K 네이버스가 몇개 찾을지예요. 내 주위에 몇개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찍었을 때몇 개를 찾을지, 몇 개랑 이렇게 이어서 새로 만들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K 네이버에다가 그냥 5 주겠습니다. 그래서 5 주고 이제 모델을 불러오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도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바로 그냥 fit resample 하시면 됩니다. 스모트 하시고 fit resample에서 데이터랑 라벨 레이블 주시고 보면은 리턴도 똑같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이거 그냥 잠시만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비율이 53개 이렇게 있다가 뭐 150개 원래는 이런 비율이었는데 이제 스모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쪽에 오버샘플링 된걸 확인하실 수 있고 얘도 아래 거를 확인하시면은 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사이에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보면은 네, 이렇게 사이에 막 찍혔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그나마 말이 되게 오버샘플링 한다는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막 똑같은 데 찍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더 말이 되게 오버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캐글 할 때도 썼었어요. 전 썼었어요. 얘를 썼었고 캐글뿐만 아니라 그 연구실 프로젝트 할 때도 썼었어요. 아, 말이 좀 이상한데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고요. 좀더뭐 다른 어그멘테이션 함수도 많을 텐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달아드린 레퍼런스 링크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안 남았는데 조금 약간 앞에 소개가 있다 보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 축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 축소 얘기가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차원의 저주라는 건데 보시면은 이 차원일 때는 이제 그나마 좀 데이터가 이제 잘뭐 그냥 그나마 좀잘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3차원으로 가버리면은 엄청 듬성듬성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차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한 100개 피처로 뭐 구성되어 있다 가면은 그 데이터는 100차원인 건데 이 100차원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원을 좀 어느 정도만 낮춰도 이제 얘를 잘 분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차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산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증가하면 이제 또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모델이 오버피팅 되는 좀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차원을 축소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자주 쓰이는 게 PCA이고요. 그래서 PCA는 네, 제가 여기 단계를 써드렸는데 이거는 집에 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컨셉만 말씀드리면은 100개 차원 중에서
뭐 PC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유 분해를 해가지고 고유 벡터를 뽑는데 그 벡터들이 데이터의 분산을 표현을 한다. 데이터 분산을 표현하는 걸 최대화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축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 표현 축이. 근데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 축보다는 이 축이 훨씬 더 데이터의 분산을 잘 표현하는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고유 분해를 해서 고유 분해를 하든 아니면 뭐그 특이값 분해를 하든 일단 분해를 해서 고유 벡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 벡터 중에 분포를 가장 데이터의 분산을 가장 많이 잘 표현하는 축들을 몇 개를 뽑아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데이터 원본의 분산의 80%를 표현하는 축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축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데이터를 내리 꽂습니다. 그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고 보시면은 그냥 뭐 만약에 축이 이렇게 두 개, 좀 구부러졌지만 이렇게 축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있던 데이터를 그냥 내리는 거예요. 이 축으로. 그래서 그냥 고유 벡터를 찾아가지고 뭐한 80%라고 하면은 100개 중에 80% 표현하는 게한 70개라고 하면은 70개의 그 벡터에다가 다 하나씩 다 꽂는 거예요. 원래 원본의 데이터를. 근데 그거는 그냥 벡터 내적하면 바로 꽂히니까 그냥 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상 사이클론에서 PCA는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써드렸던 그냥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좀 고유 벡터에다가 프로젝션 한다. 근데 그 고유 벡터는 데이터의 분산을 가장 잘 표현하는 축들에다가 프로젝션을 한다. 이 정도 컨셉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아시면 좀더 좋긴 하겠지만, 네,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기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좀 그래도 데이터가 좀 창호에 많아야 되니까 사이클론의 그 기본 데이터셋 중에 이제 엠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그냥 막 읽어온 거지만 엠리스트 같은 게 있어서 얘를 찍어보면 이게 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8 곱하기 8짜리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 by 8이니까 얘는 64차원짜리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64차원짜리 데이터를 그냥 2차원으로 내리 꽂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약간 그래프 그 플롯으로 볼수 있게 2차원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PC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클론 디컴포지션이라는 거기 그 패키지에 있고요. PCA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CA 하시고 PCA에 이제 파라미터가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n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PCA의 줄임말이 이제 프린시팔 컴포넌트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주성분이 하나하나의 고유 벡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n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고유 벡터 몇개쓸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몇 차원으로 줄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실수를 넣으시면 실수를 넣으시면은 그 데이터 분산을 표현하는 만큼의 개수를 알아서 뽑고요. 아니면 정수를 넣으시면은 그 정수만큼 뽑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두 개로 뽑고 싶으니까 n 컴포넌트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거뭐또 변수 넣을 거 살펴보시면은 아뭐 따로 넣을 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4차원짜리를 내가 2차원으로 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고 특징 찾기면은 네, 주성분 찾기죠. fit 해서 제가 데이터 이름을 네, 똑같이 데이터로 했네요. fit 하고 데이터 하시면 됩니다. 레이블은 뭐 천초 살 필요 없죠. 그냥 X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얘를 하고 new 데이터는 PCA에서 fit 하고 predict 뭐 리샘플 아니고 얘는 변환시키는 거니까 트랜스폼입니다. 아, 네. fit 트랜스폼이 아니라 그냥 트랜스폼입니다. 네. 트랜스폼이고 데이터 해주시면은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가 잘 축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원래는 64차원짜리가 지금 2차원으로 내려온 걸 보실 수 있고 얘를 플라트럼 찍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4차원짜리, 그러니까 이미지 차원일 때는 좀더 약간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얘를 2차원 떨어뜨리면 좀 섞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고차원으로 가면 얘가 분리되어 있겠죠, 당연히. 좀 그런 거 보실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8로 해볼게요. 80%. 그러니까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n 컴포넌트의 잠시만요. 여기 설명이
아, 네, 여기 있네요. 0부터 1사이라고 하면 실수라는 거니까 0부터 1사이인 경우에는 이제 그 퍼센트에 맞는 n 컴포넌트를 뽑는다. 배리언스 양을 뽑는 그 주성분의 개수를 알아서 뽑는다라는 거고, 얘가 이제 정수를 넣으면 그 개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뽑아보면은 지금 이렇게 핏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실 때 PCA 그 모델에서 보시면은 이제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얘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n 컴포넌트라는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64차원의 데이터의 80% 분산을 표현하는 개수는 몇 개인가 하고 보시려면은 해보시면은 13개면은 80% 분산 표현하는 거고, 걔는 뭐 시각화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산을 비율을 표현하는 거를 아예 그냥 제시할 수도 있고 모델에다가, 아니면은 그냥 개수를 이렇게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각화할 때는 그냥 2차원으로 떨어뜨리는 편이고, 시각화가 아니라 데이터의 복잡도를 좀 낮추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전 그냥 실수 넣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실행을 하면은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카테고리컬 변수를 이제 수치형 변수로 바꾸는 건데요. 이제 좀 이쪽 뭐라 이제 좀 머신러닝 좀 공부하셨던 분들이면은 이제 원하딩 코딩은 아실 거고, 라벨링 코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게 소형, 중형, 대형이면은 그냥 0, 1, 2 하는 거예요. 근데 라벨링 코딩에 약간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소형, 중형, 대형이 뭐 물론 뭐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회귀라고 하면은 자동차 값을 회귀한다고 쳐볼게요. 자동차 값을 예측하는 거를 회귀한다고 하면은 0, 1이면은 나름 괜찮죠. 왜 그러냐면은 그 숫자가 1씩 증가할 때마다 값이 증가하는 건 맞으니까요. 그 자동차 값이 증가하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0이라는 이미지랑 1이라는 이미지가 수치적으로 1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치적 1 차이가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이라는 이미지랑 1이라는 이미지는 그냥 독립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냥.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표현해야겠다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원하딩 코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원하딩 코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잠깐 내려와서 볼게요. 원하딩 코딩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0, 뭐 100, 010, 001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데이터 자체를 뭐 머신러닝에서 연산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벡터 내적이거든요. 그럼 이두 개를 내적했을 때는 0이에요. 근데 0이라는 거는, 내적했을 때 0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관계가 직교라는 거고, 그럼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 0번 이미지랑 1번 이미지의 관계라고 하면은 0이랑 1이라는 레이블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원하딩 코딩으로 해서 독립적인 벡터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모델이 봤을 때좀더 그럴싸한 거죠. 네. 그래서 라벨링 코딩, 원하딩 코딩 어떤 게 좋다 말씀드릴 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떤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변수들을 스플릿하기 때문에 라벨링 코딩 하셔도 상관없어요. 원하딩 코딩 하셔도 상관없고, 뭐 오히려 원하딩 코딩 하면 차원이 늘어나니까 뭐 복잡도가 늘어나겠죠. 근데 뭐 그런 경우 상관없는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 같은 경우나 뭐 아니면은 뭐 소형, 중형, 대형이 뭐 어떤 뭐 뭔가 예측할지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리기 약간 애매한데, 예를 그 표현하기에 이 수치적인 증가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하실 때는 그냥 원하딩 코딩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레이블링 코딩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다시 전복 데이터 가져와 보겠습니다. 전복 데이터 중에서 이제 성별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변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모델에 그냥 사이클론 모델에 넣으셔도 아마 사이클론이 알아서 하긴 할 거예요. 알아서 얘가 문자열이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로 돼 있으니까 알아서 불륜할 텐데, 그래도 좀더 명확하게 모델에다 넣어주려면은 벡터로 표현해서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해주실 때는 네, 레이블링 코딩은 프리프로세싱에 있고요. 임포트하고 라벨 인코더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코더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읽으신 다음에 당연히 핏하겠죠? 네, 다 아실 거죠. 이제 제 핏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찾습니다. 범주의 개수를, 아 잠시만요, 데이터가 아니라 레이블이죠. 제가 잠깐 컨닝 좀 하겠습니다.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레이블이 맞죠. 아, 네. 네. 제가 레이블이라고 해놓고. 네. 레이블 범주 개수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얘는 트랜스폼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 범주형 변수를 이제 숫자로 바꿔야 되니까, 그 뭐야, 벡터로 바꿔, 아, 그 레이블로 바꿔야 되니까요. 트랜스폼하고
label 치시면은 이제 그대로 확인하셔서 보실 수가 있죠. 잠시만요. 제가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네. 이거 바꿔주세요. 아마 에러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수정한다고 좀 약간 명확하게 변수 이름을 바꾼다고 바꿔놨는데 얘가 원래 레이블 뭐 인코드 라벨로 돼 있을 텐데 얘를 이걸 바꿔주세요. 원래 위에 있던 걸로. 그래서 보시면은 얘 수컷이 숫자 2로 바뀐 거 보실 수 있고 뭐 암컷이 0이 됐고 뭐 그 뭐지 유아기가 이제 1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여기서 인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이블로 인코딩한 거를 다시 그 뭐냐 범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변환한 L을 넣어주시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M, M, 뭐 F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야 바꿀 수 그러니까 그 레이블을 바꿀 수도 있고 레이블에서 다시 범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드 인코딩도 이제 똑같이 한번 바로 해볼게요. 원하드 인코딩 프리프로세싱에 있고요. 원하드 인코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얘도 파라미터 전달할 거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2번, 3번 한번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해서 원하드 인코딩에서 fit transform 있겠죠. transform label 하시면은 바로 변환이 잠시만요. 이거를 입력을 아마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사이클론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통일이 안 돼 있긴 해 안 돼 있어요 이게 네 이것도 제가 그때 했던 건데 그 준비하면서 찾았던 건데 잠시 보겠습니다. 라벨의 타입을 보면은 얘가 시리즈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클론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건 numpy거든요. numpy array. 그래서 numpy array로 넣어주시는 게 가장 맞긴 한데 다른 데서는 먹었는데 지금 얘가 안 먹잖아요. 얘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values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이란다. 그 판다스에서 이제 numpy array로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values 뽑으시고 그냥 넣으면 또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벡터 형태로 돼 있거든요. 아이고. 벡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1771로 돼 있는 게 매트릭스 형태고 얘는 지금 벡터 형태입니다. 벡터 형태더라도 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리쉐이프로 해서 모양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차원은 마이너스 1,1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얘가 데이터가 이제 내가 이 차원으로 만들 건데 하나 첫 번, 그러니까 맨 마지막 차원은 하나로 내가 지정해 줄, 그러니까 지정해 주고 다른 차원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 차원으로 내가 만든다고 하면은 n 차원 중에 한 개 같은 경우는 남은 차원으로 알아서 채워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말씀드렸던 게 이거니까 4177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뒤에는 1로 해주고 앞에는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4177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변환하시면은 바로 되고요. 네, 또 제가 이름을 잠시만요. 근데 제가 했던 코드에서는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제가 수정하면서 실수한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제가 정답 코드는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수업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001, 뭐 001, 네. 수컷은 00이 되고 뭐 암컷은 뭐 100이 되고 뭐 얘는 010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인버스 트랜스폼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프리프로세싱이 이 정도 되고요.